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과죠. 뭐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수술 결과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근데 아무래도 유명한 분이 결과가 좋으니까 유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오랜 기간 유명했던 분들은, 단기간에 유명했던 분들은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홍보라든가에 통해서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, 그게 지속적으로 뭐 꾸준히 5년, 10년 이상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모발이식 결과가 좋아서, 수술 결과가 좋아서 그런 분들이 많지요. 병원 중요하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그분이 하셨던 결과물들이 좋은 게 많은지, 당연히 뭐 병원에서는 좋은 것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결과가 정말 수백 명, 수천 명이 좋은 분들의 결과가 많다면 아무래도 좀 더 믿음이 가겠죠. 그동안 그 병원에 누적된 후기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발이식은 의사 한 명이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. 의사와 수술 팀원 간의 어떤 협업이 만들어내는 토탈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결국엔 결과물이죠. 후기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후기가 많이 쌓여서 원장님께서 유명해지신다면 당연히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,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마케팅이라든지요, 또는 뭐 학술 활동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유명세는 만들 수 있는 건데, 물론 그런 부분이 수술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막 모발이식이나 모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할 때 구글, 네이버 이렇게 쳐보시겠죠. 그리고 다들 잘합니다, 저희 병원 이렇게 수술해요 다 올려놨을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오셔서 이 원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소통을 잘 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그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,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려드리고, 진짜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하고, 그렇게 수술 들어가서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고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. 저도 되어야 될 거고, 그런 의사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술 앞두고 있고 수술 고민하신다면 몇 개 병원을 추리신 다음에 말이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원장,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